상당히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선수들도 정말 고생을 해주지만 이렇게 관중분들도 더운 날씨 속에서 함께 즐겨주고 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때려 넣었습니다. 윤두아의 득점! 아, 지금은 옆구멍을 때린 게 아닌가 했는데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대로 골이었습니다. 오히려 니어 포스트를 노리면서 윤두아 정말 멋진 득점을 전반 8분에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박성배 감독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홈에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양주시민 초반부터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문슬범이 내줬고요. 직접 바로 때렸습니다. 사실 각도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인수 키퍼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들어가야죠. 윤도아의 선제골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 0. 균형이 정말 빠른 시간에 깨. 28번 황의석 선수가 나고 42번 민지홍 선수가 자, 그리고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 양주. 임창석의 오른발 크로스 높게 갔는데요. 아, 살아있어요. 연결됩니다. 왼발 내줬어요. 자, 받고 좋은 센스 슈팅까지! 꽂습니다! 골대를 맞췄던 임창석. 이번에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대0 양주시민 추가 시간에 쐐기를 받으면서 이곳 양주 고덕구장을 흥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임창석 선수 후반전에 컨디션 정말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멋진 기술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한다면 임창석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텨주면서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내주는 선택을 했는데요. 받았던 황정현. 여기서 다시 임창석을 받고요. 아, 이 동작을 보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임창석의 득점으로 2대0 양주시민 승리를 확정짓기 직전입니다. 아, 임창석의 정말 좋은 플레이가 나왔고 세레머니까지 깔끔했습니다.